듣다 보면 내 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지니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의 서양 철학사 아리스토텔레스 읽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마지막에 실체, 형상, 진료, 네 가지 원인, 현실태, 잠재태, 변화, 신화까지 존재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해서 짚어놓은 것들을 보고 끝냈었죠. 바로 이어서 142페이지 네 가지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고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원인은 14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142페이지 1, 2, 3, 4번으로 예시를 들고 있는 부분을 읽고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1번, 142페이지. 이제 네 가지 원인이라고 해서 목적인, 작용인, 진료인, 형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완성된 그릇의 표상은 창작 과정 전체가 지향하는 목표로서 바로 목적인, 카우사 피날리스이다. 목적론적인 원리로서 하나의 변화 과정은 그 목적, 텔로스에 인도된다. 그리고 도공이 그릇을 만들 재료를 준비하는 것은 그 변화 과정의 동력 혹은 운동 원천으로서 작용인이다. 인과의 원리로서 하나의 과정은 외부의 역학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릇의 재료가 된 소재는 진료로서 진료인이고, 물리적 원리는 사물들을 구성하는 소재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원리가 진료에 해당하고, 끝으로 진흙 덩어리, 그릇이 일정한 시점에 취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이 형상인이다. 그래서 이 형상의 원리는 사물들이 취득한 속성들로 구성되는데 이 원칙은 형태, 형상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네 가지의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네 가지 원인들에 대한 설명들이 뒤에 조금 이루어 이제 쭉 이어서 설명되고 있고요. 현대에 들어와서 목적을 토대로 한 설명, 인과적 설명 간의 관계,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떤 분과에서 많은 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인적인 설명을 덧붙이면서 그네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되게 유효한 어떠한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음 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하게 밑줄 쳐놓으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기초반에서도 이걸 똑같은 걸 했잖아요. 네. 이 사원인이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지니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사원인 중에서 그럼 어떤 거에 좀 방점을 뒀을까? 이분의 마음이 쏠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런 좀 궁금하고. 그릇을 예로 들면은 진료인과 형상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릇은. 근데 문제가 목적인 같은 경우에는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목적인은 여러 개인가? 여러 개일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또 근데 그릇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달리하면 그럼 고양이 살아있는 생명체죠? 고양이는 목적이는 뭐야? 작용이는 뭐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다 아니면 뭐 애플의 아이폰이다. 아이폰의 목적이는 뭘까요? 이런 것들 작용인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대상을 물질, 비물질,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 이런 것에 구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적용을 하면 그런 혼란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들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주에서 뭐 변화라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도 그러하고 아니면 뒤에 가서 특별히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좀 특별하게 설명을 하는 지점에서 또 읽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이 조금씩 우선순위, 위계가 약간 생길 수도 있고요.
위계가 좀 동등하게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각각의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변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변화에서는 146페이지 네 가지 변화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변화의 네 번째 변화, 공간, 장소의 변화 안에 자연적 운동과 강제적 운동에 대한 유형을 일치를 그쪽에 위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설명은 자연적인 어떤 것과 유기적인 어떤 것과 유기적이지 않은 진료 뭐 아니면 뭐 사물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지점으로 저는 정리를 했고요. 이것처럼 앞에 있는 원인, 네 가지 원인의 어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처럼 어떤 대상에게 적용했을 때는 형상이 중요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아까 우리 진료와 형상 두 가지를 나눠서 다른 말로 했을 때는 뭐 실체, 개별적 사물을 진료에 위치시킬 수도 있겠고 형상을 플라톤과 함께 공유했었던 하나의 이데아적인 부분으로 개념으로 본다면 존재론에서는 진료에 방점을 찍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시했고요. 인식론에서는 형상의 방점을 찍어서 사상적인 어떤 개념의 방점을 찍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어떤 부분의 대상을 볼 것인지에 따라 이 네 가지 원인의 중요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목적인과 작용인도 그 뒤에 가면 현실태와 잠재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현실태, 잠재태에서 특히 151페이지 설명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른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 자체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각각의 원인들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힐시베르고 했을 때 제일 잘했던 것이 그거였죠. 체계 만들고 구분하고 차이지. 아마 이것들을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위계적 우주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위계에 따라서 잠재태, 비유기적인 사물, 식물, 동물, 인간, 순수현실태에서 이제 이 위계를 조금씩 두고 있는데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원인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가지 원인 부분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뭐 결국 이 책에서도 145페이지 마지막 문단의 서술어를 보시면 이러이러한 경우 문제가 된다 하고 끝나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인 대상이 무엇인지에 입각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맞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제시가 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 가지 원인, 목적인, 작용인, 진료인, 형상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우주론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은 145페이지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자연적 운동과 강제적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비유기적 자연, 즉 인간이 만들지 않은 무생물에 관련한 목적인 개념을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네 가지 원인 중에서 목적인이 이러이러할 때 문제가 된다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에 따라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즉 비유기적인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깔아두고 가고 있는 챕터인데요. 이 네 가지 유형 응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변화의 네 가지 구분을 146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힐시베르거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좀 모호하게 번역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 완벽한 이해는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재밌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1번 보면 실체적 변화, 말 한 마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실체 하나가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 질적 변화는 나뭇잎이 파랗다가 황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의 실체가 속성들이 변하는 것, 색상이라는 속성 이렇게 바뀌었죠. 양적 변화는 통통해지고 체중이 늘어가거나 마르고 가벼워지는 것처럼 하나의 실체가 그것이 가진 어떤 속성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양적, 질적이 사실은 저는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뭐, 엽록소가 많아지면 색깔이 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 현대적 지식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변화, 돌 하나가 땅으로 굴러떨어지거나 화살이 관역을 향해 쏘아진 경우처럼 산실체가 그것의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그 목적인에 관련된 설명, 즉, 비유기적 자연에 관련된 설명에 이어지는 변화의 항목은 네 번째, 장소의 변화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목적인이 설명되는 방식에 대해서 현대적인 물리적 지식과 약간 비슷해 보이는 그런 하강적인 어떤 운동성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챕터이고요. 이것이 완벽하게 진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변화를 네 가지로 나누었고 그 변화 네 가지 변화가 각각의 무엇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비유기적인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상을 통해서 어떤 우주관의 사상 체계가 완성이 됐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보시는 편이 저는 좀 맞을 것 같고요. 그것의 팩트,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비유기적인 어떤 자연을 목적인으로서 설명하는데 장소 변화라는 개념이 쓰인 것이고, 14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천문학에서 이렇게 설명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즉, 이것으로 우주관에 대한 내용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천문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하부 영역과 상부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앞전에 나왔던 자연적 운동과 강제적 운동 이론, 지구와 가장 가까운 우주의 영역, 뭐 이런 것들로 나눠놓고 적용시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천문학적인 가정이 세 가지가 나오고요. 이 가정이 궁극적으로 소위 프톨레마이오스적 세계관을 구성하는데 많은 수 영향을 주고받았겠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도 새로운 역학 이론, 갈릴레이, 뉴턴,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뉴턴 등등 해서 우리가 이후에 르네상스 철학할 때 나오는 그런 학자들과 되게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만 막 파고들다 보면 도대체 오늘날 2023년도 2월에 우리가 이걸 읽어서 뭐 하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예언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판타지적으로 환상적으로 보고 해석할 뭐 즐길 여지도 없는데 이걸 도대체 읽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 자체도 되게 방대하고요. 그것의 팩트와 상관없이 되게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 하나하나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고 궁극적으로 그 당시 시대에 어떤 사상 체계를 만들어내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정리를 잘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이거 보면서 그뭐 톨킨 같은 경우에도 반지의 제왕을 쓰기 위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판타지 작가들이 하는 일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뭐 이건 이제 실제 사물 세계를 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론을 이론화하는 건데 그래서 판타지나 아니면 SF 소설 쓰는 소설가들은 어떤 허구의 가상의 세계의 어떤 세계관을 어떤 새로운 종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저는 상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 얘기를 하던 맥락들과 같이 본다면 종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죠. 실체와 속성이라고 해서 그런 속성들에 대한 정의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는 보다 고차원의 지식을 갖는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고차원적인 지식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개별적인 사물을 그대로 개별로서 알고 인식하고 외우고 생각하는 것들은 쉬운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속성과 특징에 맞게끔 분류하고 그것들의 차이로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 하나의 별개의 일이기 때문에 고차원의 지식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거는
구분과 차이를 만들어냈다고도 볼수 있고,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의 구조를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조주의다라고 하면은, 뭐, 낮과 밤, 흙과 백처럼 어떤 이분법적인 요소의 큰 영향이 여기서부터, 이 사상 안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수 있는 그런 작업의 틀이 여기서부터 왔고, 또 오늘날 많은 수 작업하고 있는 해체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체계의 빈틈,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궁극적으로 여기서부터 왔겠구나라는 지점들을 좀 되새겨 주시면 이 작업들이 그다지 단순하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틀린 어떤 작업들로만 보이지 않는 그런 매직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쭉 읽어 주시면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 기초반에서는 풀지를 못했는데 147쪽에 맨 위에 보시면 사원인에 대한 그 예시가 나오는데 한 사물의 자연적 위치가 목적인이고 그것의 무게가 작용인이며 자연적 위치로 인도하는 경로가 형상인이고 그 사물을 이루는 물질이 진료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네, 이거는 화살을 수평으로 발사할 경우 해서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화살을 수평으로 발사할 경우 화살은 처음에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점차 하강하고 마침내 땅에 일정한 각도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사물의 자연적 위치가 목적인, 그것의 무게가 작용인,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자연적 위치로 인도하는 경로가 형상인, 그래서 그 물질이 진료인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영향관계를 주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수평 방향으로 발사될 때, 우리가 보통 속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초딩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속도 몇인 뭐 화살이 발사되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조준을 해야겠죠? 뭐를 염두에 둔 것이냐면, 무게라든지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외압이 작용한다든지 포물선이 어떤 각도로서 떨어지는데 그 각도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설명이 이미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 무게가 작용인이고 목적인이고 경로가 형상인이라는 것까지도 좀 날것이긴 하지만 그 물리적인 개념들을 이미 예지하고 있구나라고도 이렇게 볼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갈릴레이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마 우리 르네상스 철학하게 되면은 이 부분과 좀 비판 철학으로서 나와서 같이 다시 한번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버지의 영향에서부터 나왔을 수 있는 그런 생태학적인 어떤 혹은 근대 과학적인 그런 개념들을 하나의 철학의 체계 양식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체계 양식이 하나의 세계의 정의를 내리는 뭐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그 세계가 그러한 속성을 가진 세계로서 받아들여지는 원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이것이라면 이것이 이것임을 증명하는 혹은 스스로가 이것이 이것임이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로 다시 탐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서 같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서 148페이지, 9페이지에 이제 현실태, 잠재태가 나오고요. 위계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형상과 진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분, 현실태와 잠재태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나무, 씨앗,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연관해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148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파르메니데스부터 해서 변화의 방점을 찍어서 봤던 그런 철학자들의 내용들을 일단 차치해 두고 본인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란 무로부터 무언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생물학적 발전과 창조적 솜씨에 기초한 변화는 현존하는 능력의 실현을 포함한다. 가능한 것은 잠재태로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기적인 세계관으로서 위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아래 이제 그림처럼, 149페이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위계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과 변화에 대한 개념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우리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의 핵심 개념의 5번에 해당하는 신학 개념까지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 역동적, 위계적인 우주관에 대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역동적인 심층적 차원을 갖는다. 이렇게 예, 설명이 되어져 있는 지점이고, 그에 대한 설명들이 이성, 인간의 형상, 동물 뭐 이렇게 좀 구분으로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151페이지 인간에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 인간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해서 읽고자 하는데 그 앞부분에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게 149쪽에 표가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순수 잠재태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인데 순수 잠재태로부터 비유기적 사물, 식물, 동물, 인간 순수 현실태로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은 존재, 더 나은 존재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이 순수 현실태잖아요. 이걸 이제 퍼센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순수 현실태는 현실이 100%고 나타난 거죠. 이미 드러난 거. 현실이 100%고 잠재성이라고 하면 잠재성이 0%. 이게 신, 순수 현실태인데 이게 근데 순수 잠재태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100%고 잠재력이 100%고 현실성이 0%예요. 이게 얼핏 보면은 저희의 일반적인 관념이랄까? 신은 잠재력이 100%이어야 할것 같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신은 100% 현실적인 존재고 잠재성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잠재성이라는 건 잠재성이 있는 순간 신은 신이 아니기, 왜냐면 그신 이상이 어떤 뭐 플러스 잠재성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니까. 신은 이미 완벽한 존재인데, 완전한 존재인데, 그럼 현실 100%야. 잠재성 필요 없어. 근데 이게 가만히 따져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되게 논리적인데? 우리가 좀 일반적인 상식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이표 자체가. 잠재성이 100%이면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현실성에 상당히 무게를 뒀고, 이표 자체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신은 현실 100%야. 잠재성이 100%인 것들은 좀안 좋게 봤던, 이렇게 전 해석이 되네요. 네. 어떠세요? 보통 잠재성 얘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쓰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계속 얘기를 좋은 말을 칭찬을 잘 해주죠. 그 학생이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를 뭘 믿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너의 잠재력을 믿어. 맞아, 맞아.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거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너는 아직 성격이 좋지 않지만, 이거.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렇게. 그래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잠재성은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핍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일단 현실태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혼란은 좀 없지 않을까. 이 얘기가 151페이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위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최상위 1 원리인 신이 있고요. 그 밑에 쭉 말씀해 주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151페이지. 인간은 물질적 존재 중 최고의 창조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위계적인 우주의 맨 위에 제1원인인 신이 있다고 상정한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세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게 좋아했었죠. 힐시베르거가 얘기했듯이.
일시베르거 우리가 읽을 때 그랬듯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위계적인 우주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많은 수 전파를 했고, 그것에 대한 우리 좀 개념, 종교적인 어떤 교리로서의 이상화된 세계관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겠구나,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이거 왔겠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 중에서 최고의 창조물, 우주의 맨 위에 일 원리인 신이 있다고 상정한다. 신은 순수 현실태로서 잠재태가 없으며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최고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인 신학에서 결정에 이른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신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최고 존재를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원동자로 상정한다. 이 최고의 원리는 어떠한 잠재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한 행위이다. 그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것은 모든 다른 것의 최종 목적, 즉 텔로스이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론적인 부분이 읽히죠. 이 부동의 원동자는 모든 사물이 지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물질적 존재 중에 최고의 창조물로서 올라가게 된 지점, 즉 이성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찾아볼 수 있는 계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위계적 우주의 가장 낮은 차원의 순수한 진료이고, 순수 개념, 진료 개념은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계 개념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는 사실 이 경계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여러 철학적인 논의들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위계를 뒤집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의 담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경계 개념이 사실상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순수 진료 개념의 하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겠다. 왜냐하면 카오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태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계적인 우주에서 모든 개별 사물이 각각 최성의 방식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갖는데 그것은 방향성이 있다. 밀시베르거에서도 우리가 방향성이 있다 얘기를 했었죠. 다 위로 향하는 갈망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목적론적인 부분이 읽힌다고 했었고, 이 갈망과 변화를 통한 현실화는 각각의 사물 안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로 끝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만 읽어보아도 앞서서 그림으로서 나왔던 그 위계표가 잘 이해가 돼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이어서 152페이지, 3페이지에서는 생태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형이상학, 뭐,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었다고, 붙였다고, 그 형이상학이란 단어를 불렀다고 한 사람은 없죠. 이제 자연학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학 2, 3, 뭐, 이렇게 나오면서, 그게 이제 메타피지크스가 되면서 생태학 혹은, 형이상학으로 이제 불리게 되면서 좀 구분이 되었던 후대에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태학을 보시면 그 일반 개념들을 어떻게 구분해내고 그 어떻게 차이를 두고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겠고요. 앞에서 다 봤던 우리 과학적인 어떤 사상의 감지, 뭐 예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쭉 읽어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15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데모크리토스는 역학적이고 무기물적인 개념들과 법칙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으나 당구공 모델이라고 하네요. 생물학적 현상과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을 생물학적, 유기체적 범주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시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기체 모델이라고 가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또 읽어보면,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건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데모크리토스와는 반대로 행위 개념을 자신의 출발점으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건은 데모크리토스죠. 사건이란 자연 속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는 관찰을 통해 사건을 탐구하며 이 경우에는 통상 인과 법칙의 확정이 탐구의 목표가 된다.
행위,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행위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 즉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을 전제한다. 원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특히 목적 지향적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연적 사건들에는 그다지 잘 들어맞지 않는다. 반면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데모크리토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사회적 현상, 즉 행위, 의도, 주체 및 간주관성과 연관된 현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아, 이 부분이 정말 잘 쓰여졌다. 이런 비교는 전 처음 봤거든요. 데모크리토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사건과 행위로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이론들이 어디에 좋고 어디에 안 맞는지 이런 것들 너무 좋았어요, 서술이. 네. 네, 그 당구 게임으로 얘기되어지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이제 4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빈 공간의 움직임이 여기서부터 저기로 간다, 뭐 이런 당구 게임, 원자가 움직이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또 단편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모크리토스의 사상이 원자론만 알려지면 안 되고, 원자론이 되게 일부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 다른 데모크리토스의 얘기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태학 지점들을 연결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로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인해서 좀 인간과 이성, 그리고 움직임이 아니라, 행위를 갖고, 의도를 갖고 행동하는 사람, 목적론적인 어떤 방향, 의도, 방식, 이런 사람을 전제하게 되는 생각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이제 154페이지, 역학적 원자론의 인간적 가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좀 구분이 될것 같아요. 우리 설명 방식에 있어서 지금 생태학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동물, 식물이나 인간들에 적용이 잘 되는 설명이 있는 반면, 무생물에는 좀 적용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지점들에서는 좀 대상을 달리해서 적용을 시켜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각 주에서도 잘 나와 있으니 그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닐스 길리에와 이제 저자들이 그 내용들을 약간의 해석을 덧붙여서 우주관과 같이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여기서의 내용들은 이제 자연철학과 더불어서 그리스 다른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뭐 물, 불, 흙, 공기 뭐 이런 내용들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될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재밌었던 지점들 혹시 짚어주실 거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화로운 우주의 구성이라든지, 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적인 우주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 그리고 좀 유사한 부분들로 설명이 맞춰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생태학이라는 챕터였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지점이었지만, 이제 뭐 지면상 이렇게 넘어가서 지식과 실천이라는 챕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156페이지이고요. 지식과 실천이라고 말했던 부분들, 아까 우리가 존재론에서 시작해서 인식론으로 연결되어 넘어가는 지점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수 있는 지식과 명시적이지 않은 실천적 지혜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실천적이라는 단어의 방점을 찍어서 실천이라고 적혀 있는 지식의 형식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하위 분과로 얘기를 해보자면 뭐 윤리학이나 정치학 정도는 될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내고, 그 뒤에 소챕터로 뭐 인간학과 사회학, 뭐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뭐에 대해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까지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지식의 형식들, 이 지점은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변증법론자인 플라톤은 지식의 다양한 형식과 그러한 형식의 문제들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보았기에,
사실 이데아 이론과 국가 윤리, 미학 등의 학설 사이에 선명한 구분을 하지 않았던 반면, 분석가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구분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론적인 학문과 실천적인 학문, 그리고 포이에시스적인 학문을 구분하는데, 이걸 각각 지식, 에피스테메와 프로네시스, 그리고 예술 혹은 기술적인 능력이니까 테크네로 연관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 거죠. 지식의 형식들 중에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피스테메로서의 지식, 그리고 두 번째, 실천적인 어떤 명시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지혜 영역인 프로네시스, 그리고 예술적인 영역, 예술이 옛날에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테크네의 영역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론적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피스테메의 내용, 이쭉 형이상학과 더불어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측면. 그리고 실천적 학문의 목적은 157페이지 맨 윗부분이고요. 획득한 윤리적 능력을 통해 지혜로운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네시스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고, 어떻게 다양한 상황을 인식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등을 얻을 수 있는 내용. 쭉 넘어가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암묵적 지식과 실천적 학문으로 분류한 이 윤리학과 정치학의 구분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겠죠. 밑에 내려가면 마키아벨리부터 시작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적인 능력의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서 윤리학 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이것이 나중에 칸트의 정언명령, 벤담의 공리주의자 뭐 이런 내용들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보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것들을 담지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윤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식들과 구분하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지점들을 강조해서 읽어나가시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포이에시스적인 학문 분야를 넘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156페이지, 7페이지에서 재밌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그 156쪽에 보면 이론적 학문을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 철학은 지각 가능하고 변화 가능한 사물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수학은 불변적이고 양화 가능한 속성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형이상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불변적 형상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간단히 말하면 자연 철학은 사물들을 규명하는 거고, 수학은 속성들을 규명하고 형이상학은 형상들을 규명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이 정말 잘 분류 구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얻은 지식을 프로네시스와 뒤에 넘어가서 이제 포이에시스적인 학문으로 연결시켜야겠죠. 158페이지, 9페이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포이에시스적인 학문 분야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학문들은 창조적이고 예술적 창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시학, 수사학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에 대한 인식이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과 달랐다라는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포이에시스적인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되게 의미가 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가면 예술에 대한 영역이 좀잘 나와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또 플라톤과의 다른 점들이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또 보이는 게 아까 세 가지를 구분했잖아요. 그 에피스테메 프로네시스 테크네 혹은 뭐 테오리아 프락시스 포이에시스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 목적이 있어요. 목적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론적 학문의 목적은 진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진리 규명. 아까 자연철학, 수학, 형이상학의 목적은 진리. 에요. 진리를 규명하는 것. 그리고 157쪽에 맨 위에 보면 실천적 학문, 프락시스라고도 할수 있는 이 목적은 획득한 윤리적 능력을 통해 지혜로운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혜로운 행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포이에시스적인 학문의 목적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이래요. 자, 정리해보면 진리를 규명하고 지혜로운 행위를 하고 무언가를 생산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중요했구나. 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외워두면 다른 예시들에도 적용을 잘 할 수 있겠죠. 끝으로 논리학의 아버지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학문 분야가 아니지만 모든 학문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연장으로서 분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오늘날 많은 수, 여러 가지 분과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뭐 전제들과 더불어서 뭐 3단 논법들 이런 것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뒤에 어떤 추론에 대한 부분들, 뭐 귀납 추론, 연역 추론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고요.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논리학이라는 게 학문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뭐 법학에서도 논증이론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 뭐 배중률이라든지 뭐 모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규칙을 적용해서 모든 사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수 활용했겠다 생각은 들지만 오늘날에도 그 논리 게임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그냥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뭐 모든 것이 이해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전제들이 그 안에도 깔려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것이 또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자 했던 것처럼 모든 세상 만물 만사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다라는 지점들이 좀 읽힐 수 있는 건 서술을 나름 여기는 아마 쓰여있지 않았겠지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서도 잠깐 나오긴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적으로 올바른 모든 연역은 증명 불가능한 원리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대전제 자체가 무너지면 연역추론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되는 지점에서 모든 증명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인간과 사회학으로 넘어가는데요. 인간과 사회학에서는 혹시 이쯤에서 잠깐 끊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네. 1부, 2부, 3부로 하는 게 시간상 아름답다. 그래서 예, 그럼 예,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인간과 사회학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